예,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입니다. 저 R&D 관련해서 기재부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10월 31일 날인가요? 대통령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시정연설을 하실 때 R&D 구조조정안 3조 4천억을 가지고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의 복지 확대에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듣기에 따라서는 복지 확대를 위해서 R&D 예산을 줄였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거는 전후가 오해가 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저희들이 사회복지 복지지출 확대를 위해서 타겟해서 R&D를 깎은 것이 아니고 여러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R&D 예산이 약 3조 정도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삭감한 재원을 전부 모아서 이제 필요한 또 정액해야 되는 각 영역의 사업들을 저희들이 발굴하고 정액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후적으로 또 사회복지, 약자 복지 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뭐, 그 부총리의 이해고. 이해가 아니고 실제가 아니, 그렇다는 근데 말씀을 그러면 드립니다. 이걸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안 되는 거예요. 취지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이제 R&D 구조에 대해서 뭐 구조개혁 쭉 얘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복지 확대에 사용했다라고 하셨기 그러니까 그렇게 때문에. 마련된 자, 그 얘기는 구조조정의 결과의 뭐냐면, 재원이 자, 그걸 R&D 냈어야 한다는 예산을 말씀 드립니다. 복원을 하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가 축소된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정액 감액을 하실 때 이제 우리 국회의 예. 숙제입니다. 숙제가 이제 나중에 정액 소요가 있을 때 정액 소요를 추가로 빚을 더 내서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또 국회에서 엄밀하게 혈세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감액 재원을 찾고 이걸 또 어디에 정액할 것이냐, 그게 우선순위해서 작업을 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 우리 알겠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심의 논의 과정에서 방향을 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그저 복지 확대를 위해서 R&D 예산 축소한 건 아니다. 그렇죠. 뭐 결과적으로는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렇습니다. 대통령 연설문 쓴 연설비서관은 당장 경질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그거는 정부의 이해이고, 실제로 그 연설이 된 이후에 과학기술계에서는 정말 난리가 났어요. 이게 어떻게 과학기술계와 사회적 약자를 싸움을 시키는 거냐.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아니, 그런 말씀을 제가 취지가 드립니다.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으로 메시지를 분명히 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근데 대통령의 그 말씀드렸지만은, 메시지는 예. 사회적 약자와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과학기술계 인사들을 대립시키고 갈등을 유발하는, 싸움시키는 아주 나쁜 연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그 대덕특구 50주년 이제 기념행사가 있었어요. 네. 어제입니다. 어제 대덕특구 50주년이 돼서 이제 기념 행사를 하는데, 이제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사실 한간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그 대덕, 어쨌든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수도라고 할수 있는 대전 대덕특구에 오셔서 50주년 행사를 이제 임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지금 현재 과학기술계가 가지고 있는 사기 저하나 불만, 현장의 분노 이런 것들 매우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위로하거나 어쨌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뭐 하나만한 얘기만 하고 가셨어요. 뭐 제대로만 된다면 100조까지 내가 돈을 주겠다. 그건 대통령이 하나만한 얘기지. 그게 실현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는 하나만한 얘기로 안 들리는데요. 그건 정부 측 인사들만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통령께서 정부 예산안을 제출을 국회에 했고, 또그 취지를 말씀을 시정연설을 통해서 했고, 그 사이에 또 정부는 정부대로, 또각 기관에서, 또 전문가들은 전문가대로 국회에서 여러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 그중에는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일부는 또 정부가 미처 꼼꼼히 점검하지 못한 부분의 문제 제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그런 거는 경청하면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내가 큰 방향성에 관해서 신경을 쓰고 또 국회하고 앞으로 심사 과정에서 잘 보겠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는데, 그 방향성 제시하에서 정부나 우리 국회나 아니, 또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럼 100조를 만드시려면, 예. 지금 이제 뭐 30조도 무너져서 지금 뭐 25조 뭐 4천억 아닙니까? 100조를 만들려면,
도대체 나머지 75조를 어디서 가져옵니까? 아, 그 이번에 또 복지 예산 이거 지금 뭐 해마다 제가 지금 앞으로 차년도 차차년도 그 차차년도에 관한 예산을 지금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 약 30조 규모가 있다면은 앞으로 추가 이 동일한 금액으로 가더라도 이 3개 년도를 합하면 90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그 R&D 투자 계획을 올해 3월 7일인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100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근데 3월 7일 날 했던 100조 계획이 6월 달에 국가심 회의를 통해 가지고는 한 2천억 남짓 증액된 것으로 갔다가 대통령이 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산 비율을 없애라 카르텔 뭔지 말씀하시면서 그게 그대로 엎어져 가지고 5조 4천억이라는 R&D 예산이 축소가 돼서 정반으로 제출된 거 아닙니까? 위원님 이런 거죠. 자, 얘기는 뭐냐면 예. 정부는 너무 무능한 거예요. 3월 7일 날 했던 얘기와 6월 27일인가 재정전략회의 대통령 했던 얘기와 그리고 정부안에 편성에 제출됐던 그 제출 내역과 시정연설의 내용과 어제 11월 2일이죠. 11월 2일 어제 했었던 그 대덕특구 5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의 말씀과 일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뭐 크게 일관성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 그거는 정부만 일관성이 있다고 주장한다니까요. 현장에서 그렇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관성이 너무 없어. 도대체가 롤러코스터도 이런 롤러코스터가 없다. 뜬금없이 100조 얘기하고 카르텔로 막 비난하더니 뜬금없이 100조를 얘기하지 않나. 과학기술을 이런 식으로 롤러코스터 태워가지고 심지어는 장난쳐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저는... 자, 이 점에 대해서는 예, 예. 잘 그 고민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예. 실제로 이번 그 재정전략회의가 보통 그 언제 열립니까? 보통 5, 6월에 열립니다. 5, 6월에? 예. 그 6월 달에 열리는 경우는 좀 드물죠. 보통 뭐 이번엔 또 여러 가지 예, 예. 행사들이 있어서 일정 조정하다가 6월 하순에 열리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제가 저희들이 과기부 국정감사할 때 뭐 장관이나 저기 나와 있는 1차관 조성경 1차관한테 쭉 이러저러 확인을 해 보면 대통령은 작년 연말에 과학기술계 원로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R&D 비효율을 제거하라라고 과기부의 정부에게 지시와 지침을 줬는데 그게 제대로 수행이 안 됐다. 자 그러면 저 기재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뭐 R&D 예산도 다 정부의 예산인 거니까요. 물론 뭐 과기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편성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지침을 정확히 받으신 적 있어요? 저희들은 이런 겁니다. 저희들은 우선 이 예산 재정 운영에 관한 일종의 방침 지침을 예산 편성 초기 단계에 제시를 하고 거기에 이제 기초 작업들을 각 부처 영역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중간에 재정 전략 회의를 한번 하게 됩니다. 재정 전략 회의를 통해서 국무인들이 전체 모여서 이제 각자 위치에서는 이게 중요하다 또 이렇게 가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국무위원들이 대통령과 함께 그게 전체 재정 운영에 관한 이런 일종의 최고 수준의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의 결과로 아 이번에는 우리가 미처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강과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걸 하자 거기에 일종의 함께 합의를 하는 그런 회의를 하는 것이 바로 재정 전략 회의다. 아니 그래서, 그렇죠. 그건 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해마다 그리고 과거 정부에도 그렇고 그런 아니, 과정에서 해마다 진행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예.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 뭐냐면 문제는 그 재정 전략 회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어쨌든 그 이 내년도 편성되는 예산안이 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나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비춰 봤을 때 좋은 방향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문제는 그 사이까지 한 몇 개월 동안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혀 말 그대로 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예산 편성이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R&D 예산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정부의 무능이죠. 그걸 그렇게만 보실 게 아니고 해마다 역대 정부 운영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처는 부처대로 평소에 각 영역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예산 편성의 기초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 기획재정부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무를 하면서 예산 편성의 심사 과정이 쭉 진행이 되는 거죠. 그 과정이 6월부터 8월까지가 보통상 진행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그 과정 속에서 부처의
내용이 우리가 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서 이제 큰 틀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방향이 잡히면은 다시 그 틀을 수용하면서 거기에 실무적인 검토를 쭉 각 부처에서도 진행하고 그래서 오면은 최종적으로 예산실하고 우리 기획재정부하고 최종 심사를 마치고 그것이 우리 예산서로 확정이 돼서 국회로 오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말씀만 들어보면 참 그 일처리를 깔끔하고 유능하게 했다라는 건데 실제로 과기부도요 R&D 예산 편성 과정 속에 너무 터프하게 됐다, 거칠다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 전체로는 R&D 예산이 너무 거칠게 다뤄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예, 때로는, 인정하기 어려우시죠? 때로는 구조조정 기획하려고 하면 예. 거칠기도 한데 뭐 좀 거칠었다 그러면 아마 당하신 분들은 조금 마음도 상하고 아프기도 했을 겁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세련되게 할 수 있도록 어디 말씀 유념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R&D 예산 편성의 원칙이나 방향 기준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R&D 예산 편성 작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 재정전략회의를 통해서 정리가 되다 보니까 생긴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예결위 공청회 엊그저께 할 때도 공청회에서 심지어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진술인조차도 R&D 예산의 편성 과정 속에 원칙과 기준이 없었다라고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 지적에 대해서 정부는 좀 겸허하게 일단 인정을 하십시오. 제가 오늘 아까 오전에도 몇 차례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이번에 R&D 예산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가졌던 기준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이 이제 말만 있다 이런 거죠. 저희들이 국회에서도 단연간 문제 제기하신 영역들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말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현실에 맞게 그 기준과 원칙을 구체적으로 방법론을 만들어내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2개월 동안 집중 작업해서 만들어서 국회에 지금 자 그래서 그 예산이 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 제가 듣기로는 국과심에서 의결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가 그게 대통령의 지시로 이제 엎어지면서 그 뒤에는 사실상 R&D 예산이 거의 기재부 주도로 다 재점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 마지막 심사할 때는 관련 부처와 기재부가 작업을 하고 최종적인 예산서 작성은 기획재정부가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듣기로는 기재부 뭐 사무관 뭐 이런 주무관 이런 분들이 아니 우리가 왜 이 R&D 예산 이 디테일한 것까지 우리가 다 일일이 따지고 해야 되냐. 우린 못 하겠다. 뭐 그래서 업무 막 보이콧 한 적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보이콧을 왜 합니까? 아니에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해오던 작업을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재고자하고 다시 보자 하더라도 역시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은 과기부고 또 최종적으로는 국과심이고 거기를 통해서 온 것들을 저희들이 존중하면서 마지막 예산 마무리를 한 거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실무자간에 소통할 또 계획이나 그런 게 있으면 그때그때 또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온 겁니다. 근데 국과심 전문위원이나 이런 것들이 6월 27일 이후로 8월 20일 날 최종안이 편성돼서 의결되기 전까지 뭐 국과심의 형식적인 의결은 거쳤어요. 근데 보통 국과심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는 이런 뭐 전문위원회나 분야별 전문위원회 등 의견들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생략이 됐어요.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정부는 자꾸 절차를 거쳤다고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저희들이 과기부 국정감사할 때부터 그러면 6월 달에 만들어졌던 R&D 예산안을 좀 제출해줘라. 그리고 그게 엎어지고 나서 8월 20일 날 최종 국가심 통과되기 그 사이에 각 부처와 협의했던 그 협의 사항들을 좀 제출해달라. 왜냐하면 예산심의라는 것은 그 절차가 어떻게 지켜졌는지를 또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 아닙니까? 부처님 맞죠? 예, 그때부터의 절차는 소위 말해서 이제 6월 특히 7월 8월 이럴 때는 기본 예산안을 놓고 수없이 많은 수정 이 변경 보완 작업이 매일매일 밤낮 없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2개월 동안 정말 관련자들이 날밤 새면서 작업하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문서로 서로 협의를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다. 실무적 작업은
그것은 뭐 역대로 계속 그렇게 해온 거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래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주요 R&D는 국가심 의결을 거치게 돼 있으니까 다른 거죠. 국가심 의결을 마지막에 거쳐서. 아니 그건 형식적으로 했죠. 국가심 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치기 위한 절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절차를 안 밟은 거니까요. 부처들끼리 네. 협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기재부 공무원들이 야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돼? 과기부가 다 해와서 우리 나중에 최종 조율을 하면 되는데 아니면 비R&D 부분을 가지고 조율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왜 R&D 주요 R&D 사업 하나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더 점검을 해야 되냐? 그래서 보이콧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보이콧한 사람 없이 전부 날밤새면서 일했습니다. 물론 1차적인 검토는 과기부가 중심이 되고 또 거기에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서 저희들하고 소통을 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R&D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 속에서도 혼선이 있었는데 그리고 대통령의 최근 며칠 사이 메시지도 혼선이 있고 자, 그러면 그 R&D 예산의 파장이 커지자 그 조선일보인가요? 이제 무슨 단독 그래가지고 R&D 예산안 뭐 조정하겠다. 증액안을 만들겠다라는 보도가 난 바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또 매일경제인가요? 거기서 대통령 그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행사에 가서 증액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용산 대통령실과 기재부, 과기부 이 3자 간에 그 R&D 예산 증액을 위한 논의가 있습니까? 이제 국회 대응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실무적으로 논의는 하는 것이고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내느냐 그런 대통령님의 메시지는 대통령실에서 전적으로 판단해서 하시는 거고 뭐 저희들이 거기에 직접 관여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여러 소통의 과정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자료나 뭐 실무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하는데 이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저기 업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저희들이 뭐 절차적인 문제를 일일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메시지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시정 연설에서 대통령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학생 연구자들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리는 걸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 예산 주무부처인 기재부와 그다음에 주무부처인 과기부가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학생 연구자들의 인건비는 그럼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이냐?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럼 그거는 이렇게 보완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국회 또 심사, 국회의 시간입니다. 국회와 소통해서 또 국회하고 지혜를 모아서 혹시 이 정부 안에 미흡한 부분 그걸 또 보완하는 과정이 우리 국회 심사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자, 그러면 그 학생 연구자들의 연구비에 대해서 증액을 함에 있어서 그거는 정부는 대통령의 지침도 있고 하니까 그 증액 동의를 하시겠네요? 뭐 규모나 이런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뭐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네, 방향성에 관해서는 말씀이 계셨고 저도 오늘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것은 심사 과정에서 또 저희들도 설명드리고 또 의원님께서 또 지적해 주시고 하면은 그걸 종합해서 최종 안을 수렴해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과기부하고 국정감사 내내 R&D 예산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이 워낙에 이 사태가 심각하니까 과기부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냐. 저는 세 가지로 진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면 연구비가 부족하니까 연구비에는 뭐 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여러 가지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침을 그렇게 내렸다고 그래요. 야, 장비가 당장 내구연안 같은 것들이 다 끝난다 하더라도 내구연안을 연장해서라도 해라. 그러니까 새로운 장비 구매는 하지 말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장비의 내구연안을 늘려서 버텨라. 두 번째, 학생 연구자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출연년의 경우에는 출연년이 적립해놓은 돈이 있으니 그 돈을 털어서 써라. 세 번째, 기업이 참여하는 R&D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게 조금 좀 희생을 좀 요구해라. 예를 들면 제가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중위원 가속기를 구축하는데 고에너지 구간 SSR1, 2가 있는데 거기에 내년도 예산안에 인건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어, 노무비가. 그 얘기는 결국에는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게 전가한다. 이 세 가지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세 번째는 그렇다 치고 두 번째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출연료에 있는 적립금을 털어서 사용해라. 그게 대안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4대 과기원은 인건비 풀링제 등이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해라라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별도의 재원과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죠. 그에 동의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개별 사업을 놓고 어느 사업을 어떻게 하자 지금 이거는 조금 이러신 것 같고 전체 큰 방향성 속에서 이제 전체 우리가 이 정책 방향성에 관한 이제 심사를 하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소위 등을 통해서 아주 개별 사업별로 이제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알겠습니다. 사업을 두고 정감을 논의를 하시죠.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R&D 우리 과기가 정말 중요하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다. 그 열정과 그 기여를 헌신을 충분히 인정을 한다. 그렇지만 이제 일부 비효율적인 낭비적 요소 이거는 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리고 혁신적 도전적 그런 연구를 집중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틀이 제대로 잡히고 나면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일부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은 정액 등에 관해서 국회와 함께 논의를 하고 이번에 이 틀이 이제 잡히고 나면은 내년 이후에는 필요한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우리나라 R&D가 앞으로 미래도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R&D 예산 편성 방향성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